영업글 영업팀에 근무 중인 유효석 부장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도쿄 비전 전시회에 참가를 했고요. 참가 품목은 AI 솔루션, AI를 탑재한 AI 스마트 카메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오토포커싱 기능을 가진 바코드 리더기, 151메가 카메라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포플의 이윤재 책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 올해 새롭게 출시한 151메가 카메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150메가 카메라는 소니 IMX 412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151메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CMOS 타입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데모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검사하는 그런 데모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는 보시다시피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지금 이 QHD 해상도보다 4배 더 큰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디스플레이를 찍어서 서브픽셀 레벨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RGB 서브픽셀 레벨로 저희가 한 번에 찍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검사를, QHD를 가지는 디스플레이 검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피플의 박주영 준입니다. 저희 딥러닝을 이용한 머신 비전 인스펙션 제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신 비전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딥러닝을 이용한 머신 비전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디텍션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보시는 것들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 저희 세그멘테이션을 예로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디텍트가 있는 어떤 기계 부품에 스크래치나 손상 같은 이런 디펙트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그멘트를 해줍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픽셀 단위로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주고 어떤 부위에 어떤 디펙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피플의 박재환 선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라운피플의 신제품인 바코드 리더기 LPDR2000인데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 저희 바코드 리더기에는 리퀴드 렌즈와 그리고 편광 필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코드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손쉽게 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저희 데모는 총 6개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바코드 리더기로 모든 것을 다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바코드들이 판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운피플의 오종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독일 전시회에 나와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전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량 측정 카메라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직진 차량이 몇 대인지,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이 몇 대인지를 세서 도로 확장 공사에 어느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빨간불일 경우에는 신호가 대기하는 차량은 많은데 우리 신호가 아니다 이러면은 사실 차가 정지해 있으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 공해를 줄여줄 수 있게 어디에 얼마나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그걸 신호등에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머신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는 똑같습니다. 기계는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서 지금 글자를 읽고 있죠. 공장 안에 들어가서 글자가 잘 써있는지를 검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머신 전부 다 안에 GPU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PC 없이 딥러닝 솔루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 FPS가 나오게 되는데 초당 대략 8번에서 12번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렌즈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양각, 음각으로 칼로 파듯이 새긴 글자인데 1AS45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글자이지만 사람은 들여다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면 어떤 글자든지 읽을 수 있는 OCR 솔루션까지 준비해 왔습니다.